과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이내비게이션 전략 이행 계획이 IMO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최신의 항해는 이내비게이션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선박과 선박, 선박과 육상의 정보 교환 및 육상의 지원을 통해 전 항해 구간에 걸친 효율적이고 안전 항해를 위해 첨단 ICT 기술의 도입과 지능화된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2017년 IMO가 마스 마리타임 오토노머스 서피스 시스템에 관한 이 레귤러터리 스코핑 엑서사이즈의 작업을 개시하였으며, 이 작업은 2021년 5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4단계 레벨의 자율화 등급을 나누고 완전 자율운항이 이루어지는 레벨을 가진 선박을 4단계로 정의했습니다. 몇 가지 자율운항 선박에 관한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습니다. 최근 선박의 크기는 점점 증가하고 24,000 TEU의 컨테이너선이 출현하게 되었으며, 속력도 26노트 이상의 고속선이 항행하는 상황입니다. 선박 교통밀도의 증가와 위험 화물선의 증가, 해양 탐사 및 에너지 생산 시설물에 의한 해양 공간의 이용도 증가 등 항해 안전 위험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2008년 기준으로 CO2 40% 저감, 2050년까지 CO2 50% 저감을 목표로 하여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배기가스로부터 질산화물, 황산화물의 감축을 위한 환경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1980년대 이전, 1980년, 2000년 사이 2000년대로 나누어 선박들이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현 선종의 변화, 운송 화물의 변화, 고속 대형 크루즈선이 도입되어 진화해가는 과정에서 선속의 증가, 기능의 고도화 및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해양 에너지의 활용, 해양 관광 및 레저 활동의 증가, 연안 양식장 등 해양 공간의 이용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림은 발티케 연안의 다양한 해양 활동으로 인해 해양 공간의 점유가 증가되고 있으며, 항해 활동이 해역에 따라 매우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지구 기후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질산화물, 황산화물 저감을 위한 노력이 유엔의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973년 채택된 해양오염방지협약 말폴은 6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형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로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1978년 의정서 채택, 1983년 말폴 7378의 시행, 1997년 개정된 의정서 채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05년에는 선박으로부터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 환경 오염 예방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속서 6장에는 질산화물과 황산화물의 단계적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말폴 부속서 1, 5에 추가하여 대기 환경 오염 저감을 위한 부속서 6 관련하여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여러 가지 문서가 발효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선박 배출가스로부터 황산화물을 0.5% 이하로 줄이도록 하는 규정이 발표되었으며, 배출 통제 구역의 경우에는 0.1%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IMO는 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황산 리미트를 강제화하면서 황사 리미트의 적용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사항을 슬라이드와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대기 환경의 보전, 인간의 건강 보호, 고품질 연료의 사용, 선주 선박 운항자 및 정유사의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IMO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선 해양업계에는 스마트십으로 불리는 LNG 연료 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 에코십,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선박의 개발로 대응해 왔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말폴 7378 부속서 6의 대기 환경 오염 규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공해 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는 연안항해 선박으로부터 수집된 AIS로부터 선박의 모니터링과 교통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AIS에 의해 얻어진 항적으로부터 교통 패턴 및 선종, 교통 밀도 등 선박의 움직임에 대한 속성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디지털화와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전항해 및 운항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안전항해의 관점에서 교통환경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연안항해 선박으로부터 수집된 AIS로부터 선박의 모니터링과 교통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선박이 항해사의 경험에 의존하여 항해가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정보 기반으로 항해 패러다임에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문항법과 천문항법은 전파항법의 백업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전파항법에 의한 항법수단의 지원으로 액티스와 같은 전자항법은 고도화되어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용어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시대에는 해양환경정보, 선박교통정보, 선박식별 및 선박상태정보 등이 통합되어 사용자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해상에서 안전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부두에서 부두까지 항해 및 관련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적인 수단으로 선박 및 육상에서 해양 정보의 조화로운 수집, 통합, 교환, 표현 및 분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중심이 되는 안전 요소와 함께 항해 통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향상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환경적으로 부두에서 부두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즉, 선박에서는 항해 시스템의 조화, 이음새 없는 정보 전달, 육상에서 해상 교통 관제 서비스의 관리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사이트는 스마트 내비게이션으로 불리는 한국형 e-내비게이션 사업에서 구현한 시스템을 소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형 e-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소형 선박용 전자해도 실시간 갱신 서비스, 해양 안전 정보 제공 서비스, 도선사 및 예선 지원 서비스, 선내 시스템 및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최적 항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LTE-M 통신망을 구축하여 육상과 선박 간의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발틱해 지역 프로그램으로 2009년, 2011년 사이에 이피션시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발틱해에서 e-navigation 테스트베드 사업이었습니다. 선박과 육상 사이의 육상 이동통신망, VHF-AIS 전송망, 위성통신망을 통해 데이터 교환 통신로를 구축하고 e-navigation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 개발의 결과로 항해 중 계획된 항로의 구간에서 조류, 풍력, 파고, 조속 레벨을 예측하여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충돌 회피를 위해 항해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안전 항로를 제시하는 사용자 시스템도 개발되어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림에 나타난 시스템에서는 선박이 조우하는 상황에서 위험한 침로 및 안전한 침로를 제시하는 사용자 화면을 보여줍니다. 화면상에서 204.9도 방향은 피하여야 할 안전한 침로로 표시된 것입니다. 2010년, 2013년 사이에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모나리사라는 연구개발 사업이 수행되었습니다. 스웨덴 회사청과 덴마크 회사청이 중심이 되어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모나리사 프로젝트의 결과로 동적인 항해 계획을 통해 그린 항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해 중 해상교통관리센터를 통해 계획된 항로의 선박 교통 및 항로상 위험물을 탐지하고 적기의 항로를 변경 수행하면서 최단 항로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한 번의 항해당 연료를 10%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해상교통정보의 공유 및 항로 계획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유럽의 여러 항로에 대해 검증한 바가 있으며 e-navigation 관련 성공적인 사업의 결과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항행하는 선박 간 항로 정보의 교환을 통해 초기 계획된 항로의 변경을 위한 개념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육상의 교통관리센터에서 추천한 새로운 항로는 선장의 요구 및 수락에 의해서 새로운 항로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본선 선장의 절대적인 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의 공유 및 최적 항로로 변경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STM Sea Traffic Management 계획 단계는 전략, 전술, 실행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전략적 단계는 1년 이상 전에 해운 비즈니스 차원에서 용선 계약, 항만 운영 등에 관한 계약이 이루어지며 6개월 에서 시간 단위의 기간에는 항만 및 운송 관련 업무의 수행, 대항을 항행하는 통항 계획, 연안 항해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수시간에서 수분 사이에는 충돌 회피,
도선 업무, 운하 통과, 출입항 조선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해운 비즈니스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항해 계획의 수립을 통해 최적 항로를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이러한 STM 과정은 IMO에서 제시한 16가지 회사 서비스 포트폴리오, Maritime Service Portfolio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지원됩니다. 2016년 발표된 발틱해와 유럽의 북해 지역에서 동적 항로 계획을 통한 항로의 최적화에 관한 논문에 따르면 항해 안전을 유지하고 화물 수송 빈도를 유지하면서 STN과 정보 공유 및 그린할 항로 설정에 의하여 항로 최적화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항로를 평균 1% 단축할 때 연간 35% 연료비 감소와 65% 배출가스를 감소시키면서 약 8천만 유로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론에서 동적 항해 계획에 따라 한 척의 선박이 1% 항해 계획을 항해 거리를 단축할 때 선속을 1% 감소시키고 결국 연료 소모는 2.98% 감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 감소된 선속으로 선주는 연료비를 연간 2,800만 유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세한 것은 여기에 제시된 논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실험은 2014년 9월 1일, 2015년 2월 4일, 2015년 4월 10일 발틱해와 유럽 지역에서 유빙과 강풍, 파도의 영향이 선박의 지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대상 선박은 일반 화물선, 노로 선박, 살적 화물선, 자동차 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다양한 선박에 대해 수행된 실험이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에 대해 요약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는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 선박과 육상 사이에 적시에 이루어지는 정보 교환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박과 육상, 육상과 선박 사이를 연결하는 해상통신 인프라를 요구합니다. 상황인식 개선을 지원하는 센서와 함께 인간 중심적으로 설계된 지능화된 의사결정 지원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우수한 항해자는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최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굿 시멘십으로 불리는 안전항해 및 비용 효과적인 최적 항로 수행을 위한 항해사의 인적 요인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율 운항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IMO의 최근 작업에 대해 설명하고 뮌인이라고 하는 공해상에서 무인선 운항 개발 프로젝트의 결과 영국의 해양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자율 운항선 연구 작업그룹에 의한 연구 결과 스웨덴이 중심이 되어 유럽의 방위청에 의한 무인선 연구그룹의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율 운항선에 관한 IMO의 작업은 2018년 이후 자율 운항선 도입을 위해 마스가 미칠 수 있는 관련 규정의 범위에 관한 AB 조사를 실시하여 마스에 관한 레귤러터리 스코핑 엑서사이즈를 2021년 5월 완료하여 회사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마스의 등급을 자율운항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고 이에 대응하여 다루어야 할 관련 규정의 범위를 정의하고 조사하였습니다.
뮌인 마리타임 언맨드 내비게이션 스루 인텔리전스 인 네트워크. 뮌인 프로젝트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의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주관한 EU 프로젝트로서 건화물선 드라이카고십에 대해 공해상에서 위성통신을 통해 원격으로 제어하면서 무인항해를 수행한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마스 워킹그룹, 마린 오토노머스 시스템 레귤러터리 워킹그룹은 UK MI 마린 인더스트리 얼라이언스에 의해 자율운항선의 산업코드 On Industry Code of Practice를 개발하였습니다. 여기에선 마스의 운용, 설계 및 제조표준, 항해 등 형상물, 음향신호, 상황인식과 제어, 통신시스템, 육상제어국, 시스템 무결성 증명 및 시험 절차, 안전관리, 등록 및 검사, 유지관리 및 기록, 보안, 오염 예방, 화물 이송, 조난통신, 군함 및 애인의 문제에 관한 기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름스는 Safety and Regulations for Unmanned Maritime System으로 2011년에서 2016년 유럽 방위청 European Defense Agency에 의해 추진된 연구 사업으로 무인선의 안전성과 규정에 관한 실행 지침을 개발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2018년 IMO가 초기에 마스를 어떻게 논의하기 시작했는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당시에도 마스는 네 가지 자율운항 등급 단계로 나누어 네 번째 단계에서는 완전 자율운항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디그리 1은 자동화된 처리 시스템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선박입니다. 선원들은 탑재 승선을 하여서 선박 탑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제어를 합니다. 그런 운영은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항상 승선하여 제어를 해야 합니다. 디그리 2, 원격으로 통제된 선박인데 선원들이 승선을 하는 경우입니다. 선박은 제어되고 다른 위치에서 운영이 됩니다. 선원들은 승선하여 제어를 할 수도 있고 선박 탑재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디그리 3입니다. 원격으로 제어된 선박인데 선원들이 승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선박은 다른 위치에서 제어하고 운용이 됩니다. 디그리 4는 완전 자율운항 선박입니다. 작동하는 시스템은 의사결정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액션도 결정을 합니다. 한국에서 2020년, 2025년 6년간 사업으로 미화 1억 1,300만 달러를 들여 자율운항선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최대 22%까지 OPEX 비용 감소와 지능 시스템에 의해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항해 중 인적 실수를 감소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한국에서 자율운항 연구개발 사업이 지향하는 목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료 증감 및 운항비 절감을 통해 현존선에 비하여 22%까지
OPEX를 감소하고 해양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인적실수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자율운항성 개발을 통해 조선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설명한 것처럼 EU의 뮌인 연구개발사업은 위성통신을 이용하여 공해상에서 건화물선 2만 데드웨이트급을 무인 운항하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첨단 항해장치, 육상제어센터 및 유지보수를 위한 상호작용 시스템, 원격조정지원 시스템, 대항에서 작동하는 항해 시스템, 엔진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엔진 효율화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뮌인에서 개발하였던 무인선의 특징으로는 노 데크하우스, 모 카고, 로어 코스트, 로어 웨이트, 노 호텔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비용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화물선의 경우 연료비 38%, 카펙스, 자본 투자비가 27%, 매닝, 선원비가 17% 순으로 높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보험료 3%, 유지보수비 7%, 관리 및 행정비용 4%, 윤활유 비용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럽을 운항하는 24,000 TEU급의 컨테이너선 한 척에 대해 한항차 항해를 수행할 경우에 비용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캐피탈 코스트 39%, 포트 듀, 이 경우에는 수에즈 운하 통항료를 포함하여 합니다. 31%, 연료비 20%, OPEX 7%, 선원비 3%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유인선의 선박 운항 비용 구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뮌인에 의한 무인선의 비용 분석 결과는 슬라이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기 신조시 비용은 증가하지만 선원 비용 및 선박의 운항 효율성은 증대됨을 보여줍니다. 2016년 롤스로이스는 무인선 개발을 통해 2050년까지 선원의 수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경영 전략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선체 중량의 700톤에서 1000톤 감소, 풍력 저항 1% 저감, 청수의 생산 가열 및 오물 처리 장치 등 호텔 관련 시스템의 감소로부터 200 내지는 270kW 규모의 절약을 통해 에너지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만 데드웨이트 일반 화물선의 경우 무인선 운항을 통해 12노트 부근에서 약 22%의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은 선속의 변화에 따라 톤 마일당 계산된 비용의 감소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스 워킹그룹에서는 마스의 규정의 틀을 개발하기 위해 UK 정부, 산업계, 대학의 30개 기관이 참여하여 Best Practice Regulatory Frame이라는 초안을 완성하고 Maritime Coast Guard Agency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문서를 2015년 IMO, MSC, 해사안전위원회
제95차 회의에 애니아드 비즈니스 분야의 아젠더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아젠다에 따르면 기술의 발전이 자율 운항선의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 이미 기술은 성숙이 되어 있다. 따라서 IMO는 마스라고 하는 자율 운항선의 도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다. 그러기 위해서 법률적인 규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라는 아젠다로 제출되었습니다. 영국 IAIN 세계 항해학회 아이마 에스트라고 하는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제출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Institute of Marine Engineering Science and Technology 해양공학과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마스 워킹그룹의 최종 결과물은 다음과 같이 An Industry Code of Practice가 발행되어 배포되었습니다. 이 결과물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부에서 세계 주요 해양사고로부터 교훈이 요약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첨단 항해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을 때조차도 인적 요인은 여전히 해양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2부에서는 우리는 항해 기초와 항법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검토하였습니다. 액티스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위해 매우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고 탄력 있는 레질리언트 추기 시스템은 액티스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3부에서 이 내비게이션과 자율 운항 선박은 해운 산업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향상된 항해가 선주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선박의 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 제1부, 2부, 3부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본 주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저의 이메일 jsjeong@mmu.ac.kr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